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요. 총 4천 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일부 의사단체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늘리는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인원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어떤 정밀한 추계 없이 의사 인력 수급의 이런 정책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의사 인원을 일단 뭐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 인력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충원하는 이유로 설명한 것이 어떤 지방의 의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분야, 뭐 필수 중증 분야라고 하는 이런 분야나 연구 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인데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라든지 지역으로 이런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단편적이고 좀 엉뚱한 대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숫자로 설명을 좀 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입니다. 가장 최근 수치가 2018년 기준 OECD 평균인데요. OECD 평균은 3.5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빼게 된다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명. 한마디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가 충분하다라는 주장은 좀 얼핏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네. 예, 코로나 이 상황에서 뭐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6%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상황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네. OECD 통계상의 의사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1,000명당 의사 수가 지금 3.99명, 그러니까 4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이탈리아처럼 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당히 억측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고. 이건 사실 이제 내용을 좀 들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사실 공공의료 강국이라 보기에는 실상은 이제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인력들의 어떤 질적 저하라든지 이런 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ECD 평균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의사가 적다 많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그동안 공공의료 부분에 국가가 투자를 안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의 해결을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병상 수가 굉장히 적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이나 양이 불충분하거나 질이 낮았냐.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원하는 전문 의사를 굉장히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나라이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의료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공공 부분이 못한 그런 부분을 사실 민간 부분이 채워온 것이고요. OECD 평균 의사 수가 사실 이제 무슨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계속해서 인용이 되는데 각각 나라가 처해 있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평균 의사 수만 놓고 적다 많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통계를 왜곡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지부의 김원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현재 다른 나라들도 의사 수를 늘리고 있어서 2038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이런 양을 고려해서 늘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 인력이 부족할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느 분야에 얼마나 부족할지 이런 것들을 추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OECD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OECD의 이런 다른 선진국들은 의사가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관리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어디에 현황, 어디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기구가 지금까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의료계도 사실 의사의 정확한 숫자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의사가 있고 어떤 형태로 분포가 돼 있고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게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토대를 마련해놓고 거기에서부터 추계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외국에서 지금 느리니까 우리도 쫓아가야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OECD 통계만 놓고 단순 비교해서 우린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보건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계 내 또 다른 당사자죠. 대한병원협회 측은 반대로 의대정을 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걸까요? 예, 이게 이제 대한 의료계에 사실 이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의료인 중앙단체, 그러니까 의사의 중앙단체는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되는 것이고요. 네. 아, 대한병원협회 같은 경우는 아,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이 사람이 아니라 대상 병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한병원협회의 설립 목적을 보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의 발전,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보건 기여인데요. 현재 이제 병원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께서 취임하실 때 의사 채용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사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고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사실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통계, 뭐 통계라는 게 사실은 인용하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 통계와 제가 인용한 통계가 또 해석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서울 의사 수는 3명이고요. 경북은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과 경북의 네. 어떤 인구 수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지역별 이런 편차라는 거는 사실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계신 분들이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컨대 지금 최근에 통계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이제 추월했다라는 통계도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 부동산을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사실 전 국민들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서울에 사는 게 이제 꿈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의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의료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도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좀 누려야 하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러면 의사들이 지방에서 종사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하기에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유인이 있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인력 정책에도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네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만들어서 네. 그 지역의 의사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것이 네네.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데 10년을 묶어놓겠다. 의무로 네. 묶어놓으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해결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지역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10년간 늘리는 인원 4천 명 가운데 3천 네. 명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10년이나 뭐,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혹은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예, 그것보다도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근본적인 결책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네. 사실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대를 졸업하고요. 의사 면허를 딴 의사들이 4, 5년 동안 보통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수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된 다음 전문의 취득 후에도 보통 1, 2년 이상 세부 수련을 또 받게 됩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의대 졸업 이후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지방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5에서 7, 8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 10년 가운데 사실 대부분의 기간은 수련으로 보내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을 때는 사실 의무 기간이 2, 3년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렇게 되면 네. 예, 2, 3년만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2, 3년 후에 거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네. 뭐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선호한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의사가 근무기간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수련받을 병원이라든지 근무기간 선택할 때 단순히 집이 가깝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좀 계속 키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예, 그런데 예컨대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 묶여있는 의사라고 해도 그런 의무가 있는 의사라 해도 사실은 더 많은 케이스라든지 더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수련 환경에서 수련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강제적인 의무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의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의 발전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지역에 계신 그런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충분히 수준이 있는 의사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떤 의무 때문에 이 지역을 못 떠나고 있는 그런 의사에게 저는 네.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의협이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은 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 관리 기구 그리고 그것에 바탕한 정밀한 추계가 필요 먼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부족 분야라고 하는 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전공에 의사 부족은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절대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의사들이 진출하고 그 전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동인, 유인을 마련해줘야지만 가능하다. 네.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